도쿄올림픽 뭐 일단 뭐 너무 뭐 좋은 경험이었고 원하는 만큼의 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지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 올림픽을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어깨 좀 쉬면서 어깨 통증이 좀 잦아들긴 했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좀 은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뭐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몸 일단 이 경기를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잘 마친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해보고 치료를 좀 한 후에 뭐 그때 선수를 더 연장을 선수 생활을 연장을 할지 마무리할지 그럼 그때 가서 한국에 돌아가면 결정을 할 것 같아요. 올림픽 선발전 떨어지고 나서 이제 2017년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멕시코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선발전을 치렀어야 됐잖아요. 근데 그때 제 마음은 2년 연속 탈락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좀 저를 다그치면서 열심히 했죠. 그러다가 이제 부상도 오게 된 건데 일단은 그때 이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올림픽 선발전을 떨어지고 나서 좀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한테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계속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He would be crowned as the world champion and there it is. Gold medal for Oh Jun-young of Korea. 생각은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일단 제가 느낄 때 제 몸이 너무 지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부득이한 선택이죠. 이제 몸을 좀 생각해서 부득이한 선택을 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렇죠. 제가 제 양궁을 하면서 그렇죠. 제 양궁 인생은 그래도 성공적이다. 저는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어요. 어릴 때 제가 대표팀에 진짜 어린 나이에 제 뭐 김재석 선수보다 뭐 일단 한 살 많았지만 어린 나이에 대표팀이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떨어졌어요. 근데 그때 제가 떨어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냥 자만심이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슬럼프도 겪게 됐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좀 되풀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네. 그게 그냥 단순한 이유였어요. 솔직히 저도 제가 올림픽 금메달 이제 개인적 금메달 처음 딴 거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잘했다.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게 이뤄냈다는 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뭔가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그걸 되게 많이 억눌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걸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연예인병 걸렸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제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억눌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게 한 번에 물론 뭐 성과가 컸지만 계속 제가 양궁 선수로 지낼 때 그거에 계속 너무 젖어 있으면 제가 선수 생활을 하는데 좀 많이 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억눌렀던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한국 선수들 한국팀 스타일 자체가 많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그쵸 한국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까지 많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대표팀에 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라졌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친해진 부분도 많고 그 친구들한테도 좀 배워야 할 부분도 많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저는 다 뭐 모든 선수들 다 동등하게 보는 입장이고 뭐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딱히 뭐 누가 싫다 뭐 어디가 더 좋다 이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져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양궁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서로 많은 걸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제가 나이가 있지만 그 선수들과 저도 하나 동등한 선수의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
제가 그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. 아직 저는 그냥 단지 그냥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. 더 잘하는 선수도 지금 많이 있고 그 전에도 잘했던 선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. 저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남성인 것 같아요. 그냥 다른 선수들이 봤을 때, 다른 선수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,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, 그런 모습을 좀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.